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인구 중 어민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도 아닌 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적은 인구마저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점점 인적이 끊겨가는 우리 어촌의 현실, 김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엔 어촌마을, 젊은 사람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50대 이상, 60, 70대가 대부분입니다. 40대는 거의 막 없다고 봐야지. 많아야 하여튼 다섯 손가락 안쪽이라. 이곳의 경우 불과 10년 전에 비해 어선수는 절반, 어민 숫자는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어촌들도 대부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진입하는 인구는 없고 유출만 많다 보니 빈집까지 점점 늘어납니다. 문제는 어촌 인구의 감소가 해가 갈수록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에 비해서도 인구 감소 추세가 두 배 이상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을 기준으로 현재 농민 숫자는 57% 수준인 반면 어민 숫자는 3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전체 어민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진 셈입니다. 지난 90년 49만 명을 넘었던 어민 숫자는 현재 15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올게 뭐 거의 뭐 67 이래 되는데 하루 안 할라고 다 일하지. 할라고 있는 마음은 없어요. 전문가들은 현재 배를 타는 노령층들이 은퇴할 경우 아예 어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NN 김상철입니다.